경기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걸음을 뗐습니다.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고 21일엔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슬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각종 중첩규제에 부딪혀 개발이 제한됐던 경기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지만 구체적 시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2일 추진단 설치를 포함한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며 시행을 앞두고 있고 설치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산업발전, 법재정 등 4개 분야 10명의 민간 전문가가 위촉됐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자문활동과 조정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에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균형발전의 본을 만들어보겠다며 임기 내 최대한 길을 닦아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제대로 된 본을 우리 대한민국이 할끔 하는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임기 내에 경기북도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을 닦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열린 자문회의에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걸음을 축하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별 우리 민간 추진위를 출범하게 됐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짓는 그 집이 이 대한민국의 정말 튼튼한 경제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둥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서 지난 15일엔 북부지역 시군단체장 9명이 결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결의문엔 경기 북부의 비전과 함께 특별자치도 설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는 내년의 기본계획을 위해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